그러네. 동문 재래시장 야시장인데 베이커리가 맛있는 게 있어요. 거기 가볼게요. 혼자 오지 마세요. 혼자 오면 안 돼. 날씨가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모르겠다. 진짜 찐 그 저긴데? 하늘이 되게 이쁘네. 흐린데 이쁘네. 진짜 맛있다. 내추럴 와인이라. 역시 내추럴. 우리 집안 아무거나 비계 다 띄고.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만 100g 되고 없네. 이마트 사랑합니다. 이마트 해주세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방을 위하여. Cheers.
밥을 3년 동안 지었는데 좀 만족하네요. 셔츠가 배꼽까지 내려와. 어디까지 내린 거야? 건물을 3년 동안 직접 지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가 이우진 이우진 건축가가 이제 디자인해서 다 이제 내추럴. 바나나 케이크를 호주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바나나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얘. 형이랑 싸워가지고 도망쳤어요. 지금 싸우고 계세요. 얼른 빨리 푸십시오 두 분 다. 시골에서 왜 저러고 있는 고독한 남자. 좋은데? 이제 피지크랑 이제 모델 종목 심사를 마친 다음에 잠깐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밥은 즉석밥 네이처엠에서 항상 요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치 역시도 랭킹 수산에서 나온 황달한 거 참치. 여긴 단백질이 보시다시피 20g 들어있습니다. 저는 한 끼에 한 30에서 한 40, 많이는 50g 정도 단백질 먹거든요. 그래서 여기 26g 들어있죠. 밥에 4g 들어있네요. 네. 그러면 딱 50g 정도, 그죠? 이렇게 한 끼 두둑하게 챙겨 놓고서 다시 내려가서 대비 마무리하는 거 보러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뮤지크 오픈 페이스 1. 네, 시청자가 이렇게 환영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선수분들만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많이 먹다 보면 없어질 것 같은데 이제 응?
뒤로 시작해서 뒤로 끝나네. 아, 우산도 없고. 아우. 3박 4일의 긴 휴가인데 휴가 같지 않은 일정을 마치고 벌써부터 이제 제주도가 그립습니다. 그리운 제주도를 또 그리는 마음으로 맛있다 제주 톳 닭가슴살 볶음밥을 점심으로 먹으면서 3박 4일의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조금 더 클린한 식단으로 돌아오자는 의미에서 맛있는 음식, 나한테 행복감을 주는 음식을 네 끼를 먹고 클린한 식사를 한 끼 정도 먹어주는 식단을 구성을 해볼까 해요. 그럴 때 이런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를 그리는 마음으로 제주톳 볶음밥.